안녕하세요. 밴드 노이즈 드러머 강유나입니다. 오늘은 현존 국내 판매하는 페달 중 최고가인 BW MDD 트윈 페달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한방이죠? 야, 바로 가방이 나오네요. 안녕하세요. 백팩형 가방인데 저 사실 이것 때문에 샀거든요. 앞에 여기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가장자리 부분이 일반 소켓보다는 훨씬 부드럽네요. 근데 각은 완전히 사각으로 딱 잡혀 있어요. 이 뒤쪽을 자크를 열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네요. 백팩 줄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이걸 다시 안으로 밀어 넣으면 그냥 일반 소켓처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중요한 페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제 매뉴얼 포함해서 비터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보고. 와우! 짜자잔! 아주 그냥 번떡번떡합니다. 보시면 인터넷에서 보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팅이 쉽게 되어 있네요. 여기 지금 이런 데 보시면 눈금이, 여기도 눈금이. 그럴 일이 잘 없겠지만 여러 명의 드러머가 페달 하나를 공유할 때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베이스 드럼에 물리는 쪽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둥근 면에 물렸을 때 페달이 뜨지 않게 되어 있고요. 반대쪽 페달입니다. 영롱하네요. 바닥은 이렇게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 앵커 이렇게 앵커 달려 있고 원래 제가 DW9000E를 썼었는데 뭐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 사이드에 샤프트가 들어있네요. 다른 분 후기를 보니까 양쪽이 체결한 채로 가방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안 들어가요. 이 샤프트 가방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, 평소에는 여기 안 넣고 다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일단 샤프트는 특이한 점이 가운데 부분은 거의 9000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링크 부분이 엄청 크고요. 크다 보니까 확실히 이 걸리는 감이 훨씬 덜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각도가 생각보다 많이 꺾이는 것 같지 않아요. 근데 사실 이게 너무 많이 꺾인 채로 세팅할 일은 잘 없으니까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최대 꺾인 게한 120도 정도? 그다음에 아까 봤던 요거 일단 비터, 새로 나온 비터 두개 들어있고요. 보면 이런 식으로 추가 여기 하나 박혀있는데 최대 4개까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까만 복주머니 같은 가방에 비터의 요 끝부분이 아마 바꿀 수 있게 되어 있나 봐요. 스크류로 돌려서 뺄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플라스틱 하나랑 그다음에 펠트 하나가 여분으로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예상했던 무게추가 비터 하나에 들어가는 무게추 3개 요렇게가 한 주머니에 들어있네요. 비터의 앞에를 돌려 빼면 요렇게 무게추 넣는 부분이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비터 좋아하니까 아, 이 비터가 이렇게 보면 각도 조절이 안 되는 비터 같은데 약간 조절이 돼요. 벌어져 있고 여기 조일 수 있게 머리 각도가 약간 안 맞는 거는 여기에서 해결 가능할 것 같고 육각 렌치인데 여기 지금 비닐 안에 이 별도의 육각 렌치가 들어있어요. 이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공연할 때마다 매번 세팅하기 귀찮을 것 같긴 하네요. 또이 비닐에 들어있었던 것들 중에 비터 길이 메모리락 같은 거 요거 두개 들어있고 네가 나오고 싶었구나. 그리고 이거는 찍찍이인데 아마도 페달 바닥에 붙여서 밀리는 걸 방지하는 용이 아닐까 싶은데 확실하지 않고 매뉴얼을 보니까 펠트가 여분의 펠트가 아니라 원래 달려있던 거는 완전히 플랫한 펠트고 그다음에 이제 여분으로 들어있는 건 둥근 펠트예요. 살짝 둥글게.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걸 돌려 끼워가지고 갈수 있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펠트가 많이 닳거나 그래도 이 끝에만 사서 끼울 수 있으니까 물론 DW에서 팔아야 된다는 가정이 필요하지만 무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가벼울 줄 알았는데 발바닥 플레이트만 가벼운지 무게 전체로는 오히려 좀더 무겁나? 원래 사용하던 9000E 페달
어? 어? 되게 무거운 줄 알았는데 비교를 해서 들어보니까 MDD가 훨씬 가볍네요. 네, 훨씬 가볍습니다, MDD가. 전자드럼에 세팅을 했는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을 했는데 어쿠스틱 드럼에 세팅을 할 때 이 부분이 하이햇에 닿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이 일반 캠보다는 조금 더 많이 위로 올라와 있어서 하이햇이랑 간섭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쿠스틱 드럼에 세팅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. 일단 지금 세팅을 했는데 제가 평소에 쓰던 거에 비해서 페달 높이가 되게 높고 좀 스프링 장력도 높은 편이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저는 무조건 캠은 큰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캠을 끝까지 밀었고요. 스프링 텐션은 이걸로 조절하는 건데 크류를 어느 방향으로 돌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. 확실히 눈금이 있으니까 그건 진짜 좋은 것 같네요. 깊게 생각할 필요 없고. 그다음에 페달 각도는 최대한 낮추는 걸 좋아해서 페달 각도를 낮춰볼게요. 페달 각도를 최소로 낮춰도 이 후프 잡는 부분이랑 전혀 간섭이 없네요. 예전 922 페달은 저 부분이 간섭이 있어가지고 제가 최대로 낮춰놓으면 딱딱딱 소리를 내는 통에 되게 불편했는데 이게 진짜 장점인 것 같은 게 이제 보통 세팅을 할 때 적당히 맞춰서 스프링 세팅이나 이런 걸 한 다음에 이 비터를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두 개가 이제 비슷한 타이밍으로 올라오는지 확인을 항상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다 눈금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로 조절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으니까 눈금에 맞춰서 세팅하니까 올라오는 주기가 동일하게 세팅이 쉽게 되고 확실히 이 링크 부분이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걸 왼쪽 페달이 많이 움직여요. 세팅을 좀 더 어쿠스틱 드럼에서 제대로 한 다음에 연주 영상은 다음에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알 수 있는 만큼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